예전에는 그 강 같은 데 가서 빨래하고 그리고 물기도 먹다가 수돗물을 쓰게 된 게 그것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진 감독이 대전에 저 대청호 500리 길에 오늘 저 왔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의 볼거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6월 지금 현재 10일입니다. 10일인데 6월 초인데도 이제 지금 날씨가 여름에 지금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오전 한 9시 정 됐는데 지금은 별로 안 덥는데 오늘도 일기가 상당히 이제 오늘 덥다고 그 예보를 접했거든요. 여기가 아마 이제 대청호, 그러니까 대청호의 둘레길인데, 이거 보면 나무가, 그러니까 수양버들, 그러니까 일부 수양버들 나무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오래된 나무 같고요. 그래가지고, 자연과 이게 뭐, 어울러진 이 수양버들 나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고, 시원하고, 이거는 수양버들이 아니고, 예. 왕버들입니다. 아, 이게 왕버들입니까? 수양버들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어져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이게 수양버들이 왕버들이랍니다. 여기 네,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예. 저쪽이 큰 게, 100년이 넘은 거. 나무가 이게 100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우렁, 삽니다.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둘레길 같은데, 멋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연이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주는 이 즐거움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대청호 저쪽에 이제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 주는 즐거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어제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왔어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대전에 사는데 어제 난 12시에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전에 이제 도착해가 1박하고 아침에 이제 여기에 대청호 둘레길을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제 보여준다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 20몇 년 전에 97년도에 아마 제가 한번 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요 호수에 물이 이렇게 담기 있으면 이렇게 말랐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가물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좀 오긴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강수량이 올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저조해가지고, 지금 대청댐이 이쪽에 지금 대청 호수인데, 호수가 지금 말라, 일부 쪽에는 상류점 말랐네요. 말라가지고 있고. 나무 숲에다 이렇게 이제 둘레 이렇게 나무 다리를 내려 만들어 놔서 걸어 보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박물관 내에 위치한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오보 여행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무장의 탐방택트를 설치하였으며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포토존과 쉼터를 제공합니다. 탐방객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과 시선물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협찬을 이렇게 여다가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놨는데 정호가 지금 현재 보니까 가물어가지고 물이 이 정도 올라와야 불구하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보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연은 그래도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가져야 되겠고 우리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촬영 중지.